자, 안녕하세요. 세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세차 문화에서 가장 큰 변화를, 근래에 이거만큼 좀 신선한 충격을 준 아이템이 없긴 했었죠. 우리나라 세차 문화를 바꾼 그 아이템, 세차 방법을 바꾼 그 아이템,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도 다 따라하는,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한 그 브랜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 드림카인 이 기블리를 사고 나서도 이 아이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사실 이 기술을 배우고 난 뒤로는 이 세차 방법밖에 고집을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좀 권해드린 그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프리오 시계에서 5년 연속 1위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선호도도 마찬가지 1위, 그리고 매년 어워드를 해도 이 아이템이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차 시장을 통틀어서 한국인들이 이 아이템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게 바로 라버코스메티카에서 추구하는 방법, 바로 오늘은 3PH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와 함께 소통도 많이 해가면서 같이 협업을 한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이템이 어떻게 탄생이 되게 됐는지, 이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 사용 방법은 뭔지, 그래서 이 아이템이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세차 방법까지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H 2023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프리워시란 무엇이냐? 지금처럼 자동차 오염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이 상태로 사람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을 하면 도장면은 이렇게 스월이나 스크래치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이물질들을 손대지 않고 먼저 1차적으로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프리워시라고 합니다. 뭐 고압도 프리워시라고 볼 수가 있고, 약품으로 뿌려낸 다음에 약품들이 이물질들을 잡고 내려가는 그 과정 또한 프리워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프리워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앞차에서 튄 이물질들이 달라붙기도 하고, 내 타이어가 굴러가다가 옆에서 이물질들이 튀어서 묻기도 하고, 또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 기름때들도 여기에 붙기도 해요. 그리고 새가 똥을 쌀 수도 있고, 벌레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먼지들까지 전부 다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질들이 1차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손으로 떼면 떼지긴 지거든요. 이 손으로 뗄 수 있는 이물질들을 먼저 알칼리성을 제품을 사용을 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내 줄 거예요. 먼저 물을 한번 싸볼게요. 지금 고압수로만 이렇게 보면은 비딩들이 멀리서 보면은 조금 이쁘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뭔가에 이물질들 때문에 뭔가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 비딩 모양새들이요. 이게 일반적인 모래알갱이가 하나 있으면은 고압수로 툭 치면 그것만 날아가고 비딩 모양 그대로 원상태가 유지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고압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기름이랑 섞였을 때예요. 기름과 이물질들이 같이 이 도장면에 눌러붙어 있으면은 그때부터 고압 가지고만은 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때와 함께 없애줄 알칼리성 프리워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비딩들이 알칼리성 아이템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알칼리성 프리워시만 사용을 해도 이미 물방울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달라요. 이게 미끄럼틀이라 생각을 하고, 물방울들이 미끄럼틀 하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있으면 물방울이 내려가다 뭐가 걸리겠죠? 아니면 이 도장면 위에 이물질이 있고 그 위에 물방울이 앉아있으면 비딩 모양 자체가 좀 찌그러져서 나올 거예요.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아이템이 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눈에 바로 보이는 세정 효과예요. 독한 알칼리성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팅층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이물질만 가져가니까 진짜 왁스테이프 기능이 잘 살아있는 아이템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냥 지금 막 세차 끝내고 코팅해놓은 상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아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일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을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태만 봐도 그냥 와 진짜 깨끗이 세정이 잘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얘를 에어로 불어보면 보여요? 이제 크고 작은 물때들이 여기 다 남아있는 거? 기름때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칠 수 있는 그런 먼지들은 알칼리성을 사용하는데 이런 물때들은 얘기가 달라요.
알칼리성을 맨날 뿌려봐야 이 물때들은 못 없앤단 말이죠. 이때부터 산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에 붙는 이물질들은 무기물과 유기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기름 묻은 거 손으로 뗄 수 있는 것과 손으로 뻑뻑 문대야지만 없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방바닥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뻑뻑 지워야만 없어진다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방바닥에 먼지가 앉아있으면 호 불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문댔을 때 없앨 수 있는 그 물때들은 자동차에선 산성 프리오시티를 사용해야만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전체를 분사해주고 약간 오늘 영상을 3PH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초반에는 이 3PH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또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변했는가가 좀 궁금할 텐데 그건 좀 후반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애초에 사실 산성비가 내려요. 그 산성비들은 이 도장면을 파고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비에서 나오는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미네랄은 이 자동차 도장면에 앉아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을 뿌렸을 때 자동차 도장면에 미네랄이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물들을 깨끗이 흘려내려 보내질 못해요. 흙먼지가 있어도 못 내려보내지만은 물때, 물 얼룩들, 그 미네랄만 있어도 물들을 깨끗이 흘려보내지 못해요. 물을 깨끗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는 사실상 세정이 깔끔하게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산성 프리오시티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 물때가 없어지냐는 아닙니다. 물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얼룩은 이렇게 뻑뻑 지워야만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성 프리오시티만 뿌렸다 해서 그 얼룩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를 해놓고 나면은 산성 프리오시티와 물때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1에서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를 우리 세차 미트 카샴푸를 이용해서 천천히 미네랄 층을 깎아 내려줄 거예요. 아까 알칼리성 세정제 가지고서 이물질을 다 떨어뜨려 놨고 이제 묵어 있는 때들을 불려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손으로 닦아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접시물을 밥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이나 접시물을 물에 담가 놨다가 닦는 원리랑 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H를 사용을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래서 3PH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 그냥 물로만 세수한 다음 선크림 바르는 게 더 오래 지속이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클렌징 갖다 깔끔히 세수를 해준 다음에 선크림 발라주는 게 더 안착이 잘 되겠어요? 약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도장면 위가 깔끔하다 보니 그 어떤 코팅제를 갖다 발라도 지속력이 더 오래되고 더 안착이 잘 돼줍니다. 그리고 일반인분들이 가장 지우기 힘들어하는 그 물때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방지가 아니라 사실 물때를 직접 손으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방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들을 보다 보면은 이 검정색이 아니라 좀 탁한 색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묵은 때들이 계속 붙어서 그래요. 그 묵은 때는 뭐냐? 당연히 기름때 있는 상태로 미네랄까지 끼고 빗물까지 맞고 또 왁스를 써도 왁스들이 좀 찌꺼기들을 나중에는 남겨요. 그러니까 그 왁스와 미네랄끼와 여러분들이 뭐 세차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묵은 때들이 도장면 위에는 계속해서 남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광택 같은 걸 내줘야만 원래 도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광택 까기 직전 사람 피부로 따지면 얼굴을 갈아엎는 건데 갈아엎기 전에 세안만 깨끗이 해줘도 피부 좋으신 분들은 뭐 나이 먹어서까지 깨끗하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자동차 유지 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좀 이제 값비싼 슈퍼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독한 약들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딩들만 잘 살아있는 거 보면 코팅식의 데미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3PH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도 차를 많이 아끼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 방법이 아닌 3PH로 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성 가지고선 이게 제거가 안 돼? 하면은 안 됩니다. 화학 반응 때문에라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서로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묵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법에는 옛날 세차하신 분들은 세차한 다음에 석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 페인트 클렌저를 한 이유가 그 묵은 때를 벗겨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3PH를 사용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 페인트 클렌저 사용 주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성만 사용하시는 분들과 3PH 사용하시는 분들의 도장면 관리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신세계를 많이 느꼈고요. 여기까지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3PH가 왜 필요한 건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 이제는 진짜 환자분들을 위한 그래서 세알람하고 마프라하고 뭘 얼마나 변화시킨 건데 그 스토리 좀 얘기해봐를 다시 또 차를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올 초에 저희가 이탈리아를 직접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 초대를 받아서 마프라 본사를 다녀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게 된 거냐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저를 거의 앰버서더급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3PC를 제일 많이 알린 나보 코스메티카를 제일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한 디테일러로 좀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 디테일러 레지 형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또 만남도 있다 보니까 좀 불만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야, 니네 거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돼? 야, 한국에서도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 니네 것도 좀 폼 질 좀 바꾸면 안 돼? 세정력도 좀 좋아지면 안 돼? 아니면 향 좀 바꾸면 안 돼? 너무 아저씨 냄새 아니야? 왜 니네 거 알칼리성 소스는 기름때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까지 좀 불평불만을 좀 많이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 야, 네가 말한 거 한 요만큼까지 만들어봤고 우리도 이만큼까지 기술력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네가 이탈리아 직접 와가지고 한번 보는 거 어때? 같이 한번 콜라보를 해야 되는 게 어때? 그러면 너희 생각도 들어가고 우리의 기술력도 같이 들어가서 그 한국의 수준 높은 그 소비자층들을 좀 제대로 저격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또 유통사도 하다 보니 한국의 소비자들의 성향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뭘 선호하는지 하면서 문의도 가장 많이 받아봤을 것 같으니까 네가 와! 그래서 간 거예요. 일화는 그렇습니다. 마프라에서 한 70% 정도 완성된 그 프리워시제들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카시어즈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러 대의 차를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나온 아이템입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는 그래요. 그래서 가게 됐다. 아이씨, 코팅이 너무 잘 돼 있네.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데. 아씨, 너무 코팅이 잘 돼 있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이건 좀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폼 질이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좀 라브 코스메티카를 쓰면서의 약간의 불만. 우리 프로 디테일러 레지 같은 경우에는 거품 타입보다는 사실 압축 분무기 타입을 좀 더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즉각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원액과 물을 섞어서 도장면에 뿌렸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일어나고 거품이 두꺼울수록 반응하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들이 가라앉으면서 원액들이 도장면에 붙으면서 떨어져 내려야 되는데 기존의 프리머스를 뿌렸을 때는 너무 거품이 무거워서 반응하기 전에 좀 빨리 떨어지는 느낌들이 좀 셌어요. 그럴 바에 거품질을 좀 다르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폼렌스로 뿌리는 사람들은 일단 환자분들이고 구석구석 세정하기 위함인데 그게 반응하기 전에 이미 다 폼이 무거워서 떨어져 버리면은 제대로 된 알칼리성 효과를 보지 못한다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폼 질이 더 오래 달라붙어 있게 더 오랫동안 반응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희석비 같은 경우에는 1.0 버전과 같습니다. 같은데 세정력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1:22더라도 1.0 버전하고 지금 2.0에서 세정력하고 차이는 꽤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국 기술력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에서 3PH가 나오고 와, 질 좋게 잘 달라붙는다, 이건 얇게 펴진다, 이런 조금의 차이들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아이템들이 출시됐는데 마프라도 그걸 좀 따라가야 된다. 그거를 마프라에서 실제로 잘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고 난 다음에 한 5분, 많게는 10분까지도 잘 달라붙어 있어요. 차이 따라 다르고 이렇게 코팅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정력과 거품질이 달라졌다. 이거는 조금 그 얘기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프리머스 같은 경우에 세정력이 굉장히 세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필 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원래도 가능했지만은 기존에는 코팅이 좀 잘 된 필 같은 경우에는 프리머스를 없앨 수 있었으나 뭐 지금 제 차에서 보여드리는 건 좀 무의미하고 사실 일반인 여성분들 차 중에 이렇게 한 세네 달 세차 안 한 차들도 프리머스 가지고서 깔끔하게 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차 환자분들은 힐클리너 안 사도 될 정도로 세정력이 세졌다. 근데 마프라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피렌타이어와 매니아의 라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우리 죽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휘렌타이어 약품들이 보통 이제 알칼리성이나 약 알칼리성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리머스 세정력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같으면 휘렌타이어 따로 안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폼 전체만 사고서 이거 뿌려주는 동안에 필세정을 해도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해드린 이제 퓨리피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렇게 분진 제거하는데 알칼리성을 사용해서 분진을 떨궈주지만은 디스크에 있는 열에 의해서 이게 분진들이 고착된다 했잖아요. 그때는 산성으로 없애야 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열에 의해서 고착이 됐다 하면은 퓨리피카로도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클리너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 외부에 있는 전체 세정은 이거 두 개 가지고만 있어도 된다 아이템이. 휘클리너 뭐 따로 뭐 갈변 제거제 필요 없고 그냥 프리워시제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카샴푸도 이젠 필요가 없어요. 제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딱 해외를 갔다 온 지가 딱 3주 차가 됐어요. 그래서 세차를 못 했는데 프리머스만 사용을 해도 하단의 이물질들로 확실히 잘 떨궈줍니다. 이 하단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물 뭉침 현상이 되게 잘 일어났어요. 그만큼 프리머스 가지고서 세정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세졌습니다. 아까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프리먼스만 써도 와 세정력 진짜 짱이긴 하나 어떻게 비딩이 갑자기 확 살아나지 하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프리먼스 일단 알칼리성이니까 기름 제거를 좀 잘해줬었어야 되는데 이제 습지 코팅제를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차에도 지금도 시공이 돼 있고 좀 자주 사용한 편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야, 니네 게 세정력은 좋은데 은근히 니네 거 기름때 잘 못 없애는 거 알아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큰 이물질들을 잘 떨궈내고 뭐 세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막상 드라이하고 나면 유분기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프리머스 쓰시는 분들 중에 좀 유분기 많은 왁스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환경에 따라 이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왜 자꾸 잔재가 남지? 이런 경우들 특히 유리 같은 경우 드라잉을 했어요. 했는데 유리 세정제를 또 써서 없애야지만이 없어질 수 있는 그 기름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것들까지 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트래픽 필름 제거 트래픽 필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스킨 기름 대기 중에 날아가 있는 기름, 비랑 같이 내린 그 기름, 그것들이 자꾸 쌓인 거를 트래픽 필름이라 하거든요. 그 기름을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데 그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니면 왁스 코팅제에서 남아있는 그 유분기, 그것까지 없앨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이번 2.0 버전에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1.0보다는 확실하게 더 깔끔하게 세정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프리머스의 또 한 가지의 장점. 라보 코스메티카와 매니아과 그다음 마프라의 차이가 있잖아요. 3PH를 다른 이제 경쟁사에서 따라하기 시작을 하니까 매니아 라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약산성 카샴푸가 나왔죠. 그러니까 3PH를 2PH로 바꾸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템까지 개발 잘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산성까지. 근데 왜 알칼리성 샴푸는 안 만들어졌어요? 궁금한 게. 프리머스에도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18mm 기준에 지금 딱 80mm를 넣었어요. 40mm 두 번을 넣었는데 얘를 프리머스 2.0으로 이제 카샴푸 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정력이 더 높으려면 거품 질이 생각보다 좀 뻑뻑해요. 뻑뻑해야 되는데 윤활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머스 가지고서 카샴푸가 된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 좀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3PH, 2PH가 아닌 1PH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차한 지 뭐 1주, 2주밖에 안 됐고 비도 안 맞았어요. 별로 뭐 주행도 안 해가지고 차가 좀 깨끗한데 그냥 먼지만 앉아있어 하면은 고압수로 그 먼지들은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알칼리성으로 그냥 세정을 해주면 끝납니다.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원래 같았으면 고압 뿌리고 중성 뿌리고 시대 뿌린 다음에 그 다음 중성 카샴푸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하면 그 작업 필요 없어지고 고압 뿌리고 카샴푸질 하면은 세정이 끝나요. 일단은 이 녀석의 권장 희석비는 1대 100까지지만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계속 해다 보니까 1대 400까지는 진짜 성능이 잘 나와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1대 400으로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알칼리성 프리오 CJ가 이 윤활력을 가지고서 이 미끄러운 그림이 나오냐 이거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진짜 잘 반영을 해줘서 좀 고마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유리면으로 봤을 때도 카샴푸 같죠? 프리오시제 같지는 않고 이걸 쭉 짜도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기존의 3PH 같은 경우에는 향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아빠 스킨 향이 너무 셌죠? 이탈리아 특유의 그 강한 향들이 좀 셌는데 이 녀석의 향들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이건 약간 도말론 향수의 냄새가 좀 나고 진짜 좀 향긋한 냄새가 나고 세차장에서 퍼질 정도야? 이러면 예, 퍼져서 난리 날 정도로 향을 잘 골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리머스 향이 좀 너무 남자인데 너무 이게 좀 이탈리아 향이 너무 좀 강한데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번 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다.
Baby, there ain't no sense in waiting. Yeah, we don't know if we got the time. Oh, I'm just a. 자, 퓨리피카 같은 경우 뭐가 변했냐? 제일 먼저 일단 카샴푸죠. 카샴푸의 윤활력이 훨씬 더 증가가 됐어요. 분명 이 녀석은 지금 400대 1이어서 농도가 좀 더 그렇다 치지만은 분명 이거품하고 같은 원액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카샴푸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나왔어요. 원래 가능했지만은 희석비가 좀 더 높아졌어요. 크리피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프라에서 이야기하는 커튼 효과예요. 이게 그냥 더 오래 달라붙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얇게 펴지고 오래 달라붙어 있고 잘 떨군다. 폼의 질이 똑같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도 유럽 쪽 갔는데 아까는 조말론이었으면 두 번째로 크리드 향수인 그 향을 골라놔서 지금도 많이 진동을 해요. 퓨리피카의 냄새도 사실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성분들이 쓰셔도 와 이거 진짜 향 좋다 할 정도로 냄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겸사 이거 뿌리는 동안 우리가 pH 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유튜브에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몇몇 유튜버분들이 나중에 공개를 하시던데 탄성들이 물을 타면은 그 중성으로 변해요. 이제 어떤 유튜버분이 이제 한 분이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프라 쪽에서도 탄성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진짜 물을 희석을 해서 자동차에 분사를 해도 그 산성기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내야 되는데 물을 타서 그게 변해버리면 효과가 있겠냐 이걸.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과 이 자부심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퓨리피카 희석비 또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농도가 달라졌어요. 물을 더 타도 희석 농도가 산성에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해도 조금씩 변하고 하여튼 중성까지 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템이 출시되면서 레지형이 이탈리아 본사에서 직접 또 하나하나 뭐 A사, B사, C사, D사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테스트해봐도 아마 보일 거예요. 제대로 된 3pH가 아니다. 보다 높은 산성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고 물을 타도 변하지 않는 퓨리피카만의 라보코스메티카만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프리머스 2.0 같은 경우에는 변화한 점들이 좀 많지만 퓨리피카에서는 그렇게 확 변했다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미 좀 너무 하이엔드 기술이거든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나는 그 대기업도 못 쫓아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동안 내내 봐도 폼이 안 떨어지죠. 이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미트질을 할 때에도 확실히 편합니다. 기존 퓨리피카는 끓여놓고 한 3분 지나면은 얼추 지금쯤 미트질 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많이 흘러내렸는데 얘는 확실히 잘 붙어 있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카샴푸로 썼을 때도 아 진짜 윤활력이 좋아지긴 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세정 기술력에서 좀 원했던 거 3pH에서 1pH, 2pH로 자꾸 간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세차 프로세스만 잘 알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산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비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물질들이 분명 뭐 하단 같은 데다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차를 아무리 뭐 2주밖에 안 했다 일주일 뒤에 갑자기 비를 맞았다 해도 이제 모래알갱이들이 혹은 빗물들이 빗물에 섞인 기름때들이 같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프리어시스는 무조건 써야 될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벼운 물때였다 하면은 얘를 희석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화장품으로 굳이 산성을 한 번 더 덮은 다음에 중성을 꺼내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다음 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오염이 너무 심하다. 나는 막 뭐 세차 안 한 지도 정말 오래됐고 왁스 올린 지도 좀 오래돼가지고 이것들을 진짜 한번 하드코어하게 세차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알칼리성 아트품으로 분사해놓고 폼레스로 다시 연결해서 더블액션으로 먼저 뿌려준 다음에 산성 카샴푸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퓨리피카로 전체 분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중성 카샴푸로 원래 하던 방법 그대로 3pH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머스의 세정력도 높아지고 퓨리피카의 세정력이나 이 카샴푸 효과 그 다음 윤활력까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솔직히 된다 이거예요. 솔직히 이제 중성 카샴푸가 더 이상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 차가 정말 기름때가 많아 트래픽 필름이 좀 심해 라고 하면은 그냥 프리머스를 카샴푸 대용으로 위에 덮어가지고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프라랑 같이 만들고 나서 출시가 되거나 써봤을 때 느낌이 그 밑에 중성 카샴푸들 어떡하지? 아니면 중성 프리어시들은 진짜 다 죽겠구나 이제 쓸 필요가 없겠구나가 솔직히 제 생각이었어요. 기존에 안전하기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은 얘네들 VDA 인증을 2.0도 다시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세차 시장에서 중성 프리어시를 어떻게 하지? 우리 회사에 있는 재고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세차 방법을 알려줄 때는 중성 프리어시를 뿌리세요. 그다음 중성 화장품을 안전하기 위해서 아래로 헹궈주세요가 아니라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이해도를 자꾸 높여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이걸 알고 있으면 내 차 상태가 지금 비를 맞은 상태니까 산성을 쓰자. 비를 한 번 맞았으니까 그냥 약산성으로 카샴푸로만 타자. 내가 정말 심하니까 산성을 도포한 다음 미트질을 가자. 내 차는 지금
오염도 별로 안 됐고 그다음 뭐 비도 별로 안 맞았고 하면은 그럼 알칼리성 화장품을 사용하자로 변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겸사 그 이제 산성과 알칼리성 그 정도의 이력만 있어도 필까지 클리너가 다 되니까 세정제는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에 좀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한국 케미컬을 계속 바깥에다 수출하고 해외에다 알리는 입장으로서 봐도 확실히 우리나라가 아직 코팅은 정말 좋으나 마프라 코팅은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매번 까기만 깠지 뭐 이거 쓰세요 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솔직히 말해 좀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비딩층까지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딩이 좀 못생겨지긴 했어요. 하여튼 왁스테이프 기능까지 당연히 되고 있고 하단에 특히 미네랄 제거 능력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도 물론 이제 미네랄 제거는 잘 됐지만 진짜 뭐랄까요 보세요. 이 물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뭉쳐 떨어지는 느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그 느낌이 진짜 깔끔하게 사용됐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이제 미네랄 제거나 이런 거 다 좀 탁월하게 잘 됐지만 훨씬 더 세정력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런 하단 자동차 바퀴 때문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좀 더러운 이물질들이나 미네랄이 좀 많이 끼는 구간들은 잘 내려가 줍니다. 좋았어. From the coast to the coast where everything is clear. 3PH를 모르는 초보자분들한테도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PH를 워낙 잘 애용하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뭐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확실히 좀 느끼는 것 중 하나 요즘에 해외를 자꾸 다니면서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도 좀 보면서 좀 하는 느낌 중 하나가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진짜 높아요. 세차 수준의 지식도 굉장히 높고 용품들도 진짜 기준도 선택의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만한 세차 수준이나 지식이 없으면 그 나라에 판매를 하지 않거나 그 나라에 이제 총파권을 주지 않았던 게 이제 마프라라인은 줬을지언정 나보 코스메티카는 나무한테 안 줬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소비자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샵에서만 전용으로 살 수 있는 프로 라인업인데 우리나라에 공개를 한 건데 너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잘 쓰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인기도 많았었고 그만큼 뭐 성능이 받쳐줬으니까 이제 좀 많이들 좋아하셨겠죠. 뭐 5년 동안 판매 1위 한 거 보면은 사실 이쪽 시장에서 이제 벌써 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써봤을 때 마프라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었고 라보 코스메티카가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와 진짜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이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주 좀 혁명을 많이 일으킬 거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세차 지식이 좀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아이템은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없다 보니 아 이걸 내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프라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이걸 좀 많이 알리자라고 하면서 마프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그 기술력을 안 순간 카티바를 만들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휘린 타이어 하나 만들고 카샴푸 만들고 프리워시 만들고 보편적인 14종, 12종 세트 뭐 해가지고 브랜드 런칭을 보통 대부분 하거든요. 아직도 전에 일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3PH 기술 이상이거나 비슷하게 나와야 카티바라는 그 브랜드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텐데 진짜 아무리 조언을 구하고 이미 마프라가 막 흥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못 따라가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고 해도 이 기술력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얘네만의 독보적인 기술에 되게 매력에도 많이 빠지고 좀 사랑에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이 기업과 함께 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와 진짜 성덕에 성공한 것 같았어요. 진짜 다들 막 마프라 여길 갔네 새알람 와 드디어 이탈리아에 갔네 마프라 본사를 갔네 이러면서 좀 많이 좋아해들 해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콜라보해서 좀 좋은 아이템이 나오게 되고 또 한국 문화들을 굉장히 높게 사줬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줘서 이 아이템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2.0은 전 세계로 이제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 사랑이랑 관심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번 해봤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게 카티바라는 이름 에디션으로 나올지 몰랐고 그 디자인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고
아주 큰 개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좀 그쪽에서 받아주고 수긍해줘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카티바 라인업에 이 세정제 라인업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또 이 콜라보가 전 세계 최초예요. 마프라가 누구랑 손잡고서 만들어낸 게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500ml짜리 좀 출시하면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포지션을 나누자. 우리 라버 코스메티카는 원래 전통대로 1리터를 나가고 우리는 500ml로 나가자 해서 카티바 에디션은 500ml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머스의 2.0과 카티바 버전과 그리피카와 이제 카티바 버전은 서로 네 가지가 향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성능은 똑같으니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도 다르고 뭐 희석비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데 이제 디자인과 이제 카티바와 함께하는 그 상징성과 향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초부터 이제 다른 나라로 자꾸 가면서 진짜 그 이건희 회장님 명언대로 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풍습도 따라하고 문화도 따라하고 또 나도 배워보면서 우리 문화도 소개하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국제화다, 그게 상생이다 이렇게 좀 배운 게 있는데 진짜 그 마인드 그대로 좀 배워보고 나니,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지금 이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진짜 여러분들 관심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꿈도 뭐랄까요 못 이뤄보고, 꿈이라는 혹은 목표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국에 좀 국한돼 있었을 텐데, 참 생산성 없는 세차 영상 좋아해 주시고 또 뭐 잘생기지도 않은 저희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리뷰랑 더 좋은 아이템 또 출시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